글로벌 에너지 판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게 이게 유럽에서도 부족한 발전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 비중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것을 두고서 업계에서 되게 공공연하지만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비밀이 저 러시아산 원유를 몰래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몰래라는 거는 백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여론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황이 진짜 굉장히 모든 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인 건 맞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잘 찾아보면은 네. 어쩌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산업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 네. 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우리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시고 또 경제 이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이, 대표님. 헤어스타일이 왜 이렇게 젊어지셨습니까? 예, 우리 회사 분위기입니다, 이게. 자, 우리 권 기자, 아, 권 팀장님.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아우, 듣고 당겨.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캐릭터를 그렇게 잡기로 했나 봐요. 아, 저도 살아야죠. 바치칸에서. 네. 바치칸으로 합시다, 그냥. 네. 자, 우리 권 팀장님이 오늘 해주실 얘기가 아람코 얘기입니까 혹시? 아, 에너지 가격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요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 크게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최근에 워낙 글로벌 정세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도망칠 곳이 S-OIL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유주는 지금 돈을 거의 긁어 모으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정유사 내부적으로는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아서. 이거 괜히 들키면 좋은지는 못 내겠고. 네,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돈을 번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유가 마이너스 갔을 때 정유사들 엄청난 적자를 냈을 때 야, 그러면 우리 세금이라도 좀 깎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뭔가 좀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을 좀 우려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예. 정유는 지금 좋습니다. 기름값이라도 내려야지 말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에너지 관련한 얘기가 워낙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이제 기승전결해서 결론을 내드리려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뉴스들을 좀 종합을 해드릴 테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좀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과연 애플을 능가할 만한 기업이 지구상에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싶을 정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은 정말 절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사우디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1위를 차지한 걸 보면서 사실 아람코는 2019년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7월 코로나19를 좀 거치면서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반등이 시작될 때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1위를 차지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이동이 멈추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녹색 전환이 이루어지면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예상을 할 때도 디지털하고 녹색 전환은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네. 진짜 와 포스트 코로나의 모습이 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기술주 폭락, 에너지 가격 급등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다 그렇게 됐냐라고 보니까 또 중국은 또 여전히 코로나로 이제 봉쇄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각 분야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아구가 잘 안 맞아요. 네. 뭐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나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유가는 유가도 유가인데 정제 마진이 지금 엄청 납니다.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지난달에 이제 김프로님께서 그 뉴스 3 시간에 정제 마진 사상 최고치 22년 만에 최고치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네. 그때가 한 14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은 정제 마진이 무려 27달러입니다. 오.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22년 만에 최고치의 두 배를 넘어서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정유사 다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입사 이후에 처음 본다 이런 숫자. 이게 정제 마진 손익분기점이 한 3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27달러니까 막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히 경유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지금 $45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휘발유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이게 경유가 요새 휘발유보다 더 비싼 장면들을 저도 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 저도 어제 넣었는데. 예, 그 유럽은 디젤 차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디젤 차는 디젤은 원래 그 대형 트럭에다가 사용하던 그런 엔진을 소형화 시켜서 승용차에다 접목을 하게 됐던 게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는 지금 승용차에도 경유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경유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을 러시아산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경유를 못 들여오다 보니까 이게 유럽에서 경유 수요가 굉장히 폭등해 있는 상황이고. 아, 그 유럽의 경유 수요는 대체로 러시아에서 정지한 경유가 수출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러시아산 경유의 유럽 수입량이 한 77만 배럴 정도 되는데 이게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중동,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유럽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3분의 1로 줄이고 2027년부터는 아예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 내에 해소가 될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들 걱정하시는 게 유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 파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거의 한 두 달 전부터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뚫고 지금까지 올라와 있다는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에 허브가 있어요. 그 정유 허브가 있는데 거기에 재고가 200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거래상들이 하는 얘기는 네? 러시아산 원유를 안 쓰고 아시아에서 들여오면 $100 이상 웃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산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나라 유류세 구조도 경유가격 인상을 좀 부추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30% 정률로 인하를 하다 보니까 휘발유에 원래 세금이 더 많이 붙었었기 때문에 휘발유에는 247원 정도가 떨어졌고 네. 경유는 174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로 낮추다 보니까 그 경유의 세제 인하 효과가 더 적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유 가격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경유는 1946원 평균적으로 휘발유는 1945원으로 이걸 넘어서게 됐습니다. 네. 좀 아이러니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잠시만요. 제가 네, 물 좀 좀 한 잔 드시고 네. 네. 어쨌든 경유를 어제 그럼 넣으셨으면 얼마 넣으셨습니까? 15만 4천 원? 꽉 채운 게 그 전에랑 비교하면 한 20, 30% 올라온 거죠. 그것도 셀프 싼 거 있잖아. 예, 예. 저기 자유로 가도 어제 저 존니 저기 갔다 오면서는 네. 어, 보통은 비싼 용산에서 넣으시다가 경유값이 부담이 돼서 자유로 자유로 좀 싼 편인데 진짜. 그걸 제일 싼 데서 했어. 야, 이 비싼 유가는 김포로를 찾아가서 장갑 쫙 끼고 딱 해가 거의. 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가가 보통 오르면 정유나 화학이 동시에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정유는 굉장히 좋은데 화학은 또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예. 화학이 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정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석유 제품을 내수로 많이 사용을 해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유를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봉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가 넘어가는 것도 안 되고 화학이 넘어가는 것도 안 되는데 네. 정유가 넘어가는 건 원래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덜하고 그래서 화학이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큰데 이제 그게 잘 못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화학 회사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회사별로도 이게 포트폴리오상 많이 꼬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정유 회사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유는 좋은데 배터리가 안 좋아요.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규모는 네. 좀 다르지만 정유는 좋은데 화학이 안 좋아요. 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HD 현대 지주가 있는데 정유는 좋은데 조선에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칠 데가 S오일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S오일은 순수하게 그냥 정유에서 정유만 하니까. 네. 네. 부문별로 살펴보면 HD 현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8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게 그 계열사인 한국조선 같은 경우가 영업 적자가 4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유는 좋은데 조선에서 좀 그쵸.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정프로 보유 종목이죠.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는 거고 SK이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으로 꽤 잘 나왔는데 이게 배터리 부문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번을 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되는 경향도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1분기에 배터리 회사들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자동차 배터리가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실제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배터리 회사들 별로 안 좋았는데 이 얘기들을 서로 잘 안 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워낙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1분기에 안 좋다는 얘기를 좀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좀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어땠었냐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중소형 배터리 쪽에서 괜찮았어요. 중소형 배터리는 전동 공구 같은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배터리 회사를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전동 공구 들어가는 중소형 배터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대형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쪽에서 안 좋았던 거를 이제 중소형에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배터리 회사들이 1분기 안 좋았다는 얘기들을 좀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동차 향은 맞는데 테슬라 향. 테슬라 향에는 그 중소형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원통형. 그러다 보니까 대형 배터리가 안 좋았는데 나머지 부분 중소형으로 좀 만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LG,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은 배터리들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여기가 배터리 부분이 2,700억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적자 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던 이유가 이게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헝가리 이 공장을 좀 초기 가동을 1분기에 들어갔고 여기에 미국 공장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해주 공장, 연창 공장이 다 1분기까지 램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램프업은 이제 실제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좀 시험 생산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공장 양산 들어가기 전까지 만들었던 배터리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좀 크게 잡히고 있고 SK온이 예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이노, 그러니까 SK 온에서 보여주고 있는 배터리 실적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배터리 회사들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는 중소형으로 만회를 해서 그것들이 효과가 좀 덜 나타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건데 중국 락다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되게 상반된 관점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의 락다운이 풀리면 네. 현재 묶여있는 중국의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 지금 안 그래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네네. 중국까지 이제 수요가 풀리면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간다는 거죠. 반대로 중국의 락다운이 풀리면 중국산 석유 제품이 해외로 풀리면서 유가가 좀 잡힐 거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중국에서도 석유 제품을 많이 만드는 모양이죠. 엄청 많이 만들죠. 근데 그거를 중국이 지금 그 자국의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 수출 쿼터를 하고 있어요. 수출을 잘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국에다가 이거를 에너지 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유 가격은 올라가는데 네. 판매가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영 정유회사가 아니라 민간 정유회사들, 소규모 정유회사들이 있어요. 여기를 티파 리파이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중국에서는. 네. 근데 여기가 가동률이 50% 언더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중국 내에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 석유 공급이 부족해지는 부분에 이 중국의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여기서 아까 중국의 변수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를 말씀드릴 수는 모르니까 근데 이런 변수 저런 변수가 있으니까 뉴스를 보시다가 아 중국의 락다운이 풀리는 모양새가 정말 수요가 폭발하는 모양새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수요 파괴론이라든지 피크론이라든지 이것들이 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고 네. 여기서 수요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 수출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네. 본다면 아 이게 뭐 피크에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요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자동차 쪽으로 이제 큰 축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난방이라든지 연료 이쪽으로 이제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계절적으로 맞습니다. 아주 추운 계절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예. 예. 그러면 수요가 락다운이 풀린다고 해도 우려했던 것만큼 많이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수요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옛날에 글로벌이 좀 자유롭게 무역을 하던 시대에는 네. 이게 수요가 어디서 발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할 필요가 아니,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하나 저기서 발생하나 이게 다 돌아가는 체인으로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체인이 끊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수요랑 전 세계 공급만 어느 정도 맞으면 여기서 빼서 저기서 갖다 넣든 하지 그건 비슷하게 가니까 예, 예. 괜찮은데 예.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야, 그러면 수요가 지금 이렇게 계절적으로 괜찮지 않냐라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네. 지금은 이 공급망이 좀 교란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수요가 갑자기 열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수요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게 줄줄이 그 공급망 문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유럽으로 보내려면 한 100달러 더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수요가 폭등한 게 원래는 그냥 평균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를 저쪽에 밀어주다 보니까 막히게 네. 되고 오르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현재 그 구조적으로만 보면은 글로벌 석유 제품 수요가 한 240만 배럴 증가하는 동안 증설은 한 130만 배럴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나 유럽의 여건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지금이 수요 피크인가? 그러니까 이게 수요 파괴라는 거는 수요가 정점에 달아서 더 이상 수요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수요가 무너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어떤 코로나 이후 상황의 수요가 과연 정점일까? 지금 러시아 락다운도 그렇고 유럽 사정도 그렇고 야, 정말 우리가 지금 펑펑 쓰면서 수요가 정점인 상황인가라고 보면은 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수요가 정점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게 수요 파괴가 나타나는 어떤 가격이 무너지는 상황은 공격적인 증설이 한 번에 이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적인 증설을 했는데 이게 6개월 걸린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이게 가격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비 증설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네.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요 피크론이 과연 지금에서 멈추는 것일까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직 더 갈 수 네. 있을 거다라고 좀 혹시 이 기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게 막혔는데 예. 러시아도 어쨌든 뭐 팔아서 돈 벌어야 되니까 러시아가 중국으로 보내고 그럼 중국은 이제 중동에서 들어오던 걸 좀 덜 들어오게 하고 러시아는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어쨌든 중국은 또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그럼 또 중동에서 중동의 기름은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 뭐 이런 데로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물론 아주 블럭이 많이 쌓이긴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되는 유럽과 러시아 혹은 뭐 미국과 러시아는 좀 그렇더라도 그 중간 지대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이나 이런 다른 데서 좀 대충 맞춰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와, 정프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리하게 찔러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산 원유 가격은 한 달 전하고 많이 다르다. 네, 아니 정말로 지금 예리하게 들어오신 게 맞는 게 그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것을 두고서 업계에서 되게 공공연하지만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비밀이 저 러시아산 원유를 몰래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몰래라는 거는 백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여론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중국이 우리나라도요. 네. 눈치를 엄청 보고 있어요. 방금 저한테 아부하신 건 아니죠? 아, 그런 아닙니다. 그런 의혹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저도 이제 정유사한테 그 질문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유사에서 한 얘기가 아 공장님 얘기 저희가 좀 드리면 안 되는데 네. 사실 원유를 들여오면 러시아산 원유를 들어오더라도 네. 이게 뭐 두바이 거냐 뭐 미국 거냐 이런 걸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으흠. 정제를 해서 섞어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제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고 국제 유가가 올라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얘를 들여오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유럽의 쉘이 그걸 했어요. 그 러시아산 원유를 땡겨갔다가 네. 일단 미국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ESG 차원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쉘은 아 우리가 여기로 번 돈은 우리가 사회에다 기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글로벌 에너지 판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게 이게
이게 유럽에서도 부족한 발전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 비중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산 석탄은 또 금수 조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거, 호주 거 뭐 이런 거를 석탄을 좀 유럽으로 땡기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인도네시아는 지금은 아니지만 1월 달에 야 우리도 석탄 부족해 수출 안 할 거야 이런 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최근에 인도에서는 국영 탄광 한 100여 개를 네. 우리가 다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폐쇄되어 있는 건데 민영업체한테 다 임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채산성 때문에 문을 닫았던 것들을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거의 풀가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민영에 한 100여 개를 임대를 하기로 했고 현재 인도의 발전 설비의 51% 정도가 석탄이었는데 지금은 70%까지 올라가면서 원유 가격이 안 되니까 석탄 가격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좀 돼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잡히기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게 중국에서 이전에 자체 석탄 생산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중국에서 이 정도 석탄을 이렇게 생산을 하면 석탄 가격을 그렇게까지 밀어올리진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 4월부터 수입이 좀 늘었고 지금 5월이 됐잖아요. 네. 중국 정부가 5월 1일부터 석탄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걸로도 부족하니까 해외에서 땡기겠다는 건데 네네. 그런 관세를 안 내게 됐을 때 중국으로 보내게 될 경우 글로벌 석탄 가격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천연가스로 넘어가 보면 네. 헨리 허브가 이제 그 저 굉장히 중요한 미국입니다. 천연가스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보통 한 $4 정도를 기준점으로 해요. 그래서 천연가스 투자하시는 분은 $4 위로 가면 숏하고 $4 아래로 넘으면 롱하고 요거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8까지 올라가면서 14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용의 심장을 가진 형님들이 천연가스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숏이다. 그래서 고버스를 어마어마하게 질러버렸습니다. 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두 배가 올라버렸으니까 네. 고버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버스 가격이 한 연초에 8,000원 넘던 게 이게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700원대 766원으로 조기 청산을 하고 청산된 됐습니다. 거 맞아 있어요. 네, 5월 9일 날 청산이 됐는데 이 제도도 원래 그 예전에 유가 마이너스 유가 했을 때 야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 손해가 너무 크다라고 해갖고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아 스톱 더 이상 못 가 이거 반등 안 돼 그럼 그냥 청산을 해버리자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했는데 이 천연가스에서 처음으로 조기 청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연초 8,000원이던 게 766원으로 지난주에 조기 청산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화학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던 것들이 잘 안 되면서 지금 되게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근데 또 미국이랑 유럽은 석유화학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가격 차이가 뭐 PE 같은 경우에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900 뭐 PP나 PS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으로 아시아 가격하고 유럽 가격이 벌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화학자들 입장에서 오케이 지금 여기 중국 안 되면 유럽에다 갖다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해상 물류가 지금 안 됩니다. 상하이항 봉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안 돼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물류가 풀릴 때까지 이번 1분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화학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네, 주가도 지금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화학사들은 어떻게든 이 물량을 빨리 미국이나 유럽으로 좀 소화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다양한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에서 열린 그 KCCUS 토론회에 갔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CCUS가 카본 캡처 유저 세이빙.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일종의 친환경 네.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그 욕을 좀 먹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하면 좋은 거라는 건 알겠는데 네. 야, 아예 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해라. 태양광 풍력으로 해라. 어설프게 탄소 배출하면서 이걸 잡아서 뭘 한다는 거는 네. 그린워싱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CCUS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정유사라든지 화학사라든지 뭐 시멘트, 철강 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꼼수 같은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시대가 갑자기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좀 변하다 보니까 네. 야 이게 과연 우리가 재생에너지 100%로 갈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도 화석연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면은 그 이 CCUS를 활용해서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탄소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예전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다면 지금은 다시 CCUS가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탄소 넷제로를 할 때 탄소 감축의 한 15% 정도는 네? CCUS에서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정부도 출범을 하고 우리도 탄소 중립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탄소 신경 쓸 여지가 없잖아요. 뭐 석탄, 야 석탄이고 가스고 일단 뗄 수 있는 건 다 떼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도 야 재생에너지 100%는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원자력 다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가스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제가 CCUS를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나 싶은 게 이게 우리가 그 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그럼 살아남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봤을 때 다양성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종이 있고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태양과 바람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재생에너지 100%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여기 더해서 뭐 수소까지 같이 가면 금상첨화인데 네. 이렇게 에너지 환경이 변하고 나니까 과연 가능하겠어? 라는 측면이 되는 거고 이 시점이 또 지나가고 나면 어떤 기술이 또 각광을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네. 친환경 기술을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회 가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CCUS 뭐 탄소를 잡는다 그러니까 아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해서 되게 미래 기술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날 제가 토론회 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래요. 지금도 저기 산유국에서는 석유를 캘 때 옆에 가스전에서 이산화탄소를 뽑아서 이 석유 광구에다 이산화탄소를 밀어넣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쫙 밀어서 석유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EOR 기술이라 그러는데 아, 석유를 이렇게 뽑아 올리려면 엄청 하여튼 펌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 다른 쪽 구멍을 뚫어가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 집어넣으면 그렇죠. 그 힘으로 이제 원유가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거기 있게 막아 놓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럼 여기서 천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뽑아서 석유에다가 그러니까 광구에다 밀어넣는 기술이 그렇게 낯선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는 유전이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낯선 기술인데 이미 산유국 쪽에서는 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거기 와 계신 현업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도 이미 탄소 포집 기술은 얼마든지 개발이 돼 있다. 탄소를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모으는 거는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규모가 지금 크지 않은 이유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포집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이 안 모으고 있는 것뿐이지 이거를 저장할 공간만 있으면 우린 탄소 포집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해가스전에 탄소 저장하는 프로젝트 되고 있고 이거를 국가 단위에서 이게 유망 저장소 국내 인근의 유망 저장소를 조사를 해봤는데 한 11억 톤 정도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CCUS 기술도 아예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기업별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오늘 특정 기업 얘기해도 되나요? 종목 얘기? 뭐 아주 작은 기업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거 전혀 저 추천하거나 그런 건 네네네. 아니고 네. 이게 CCUS 테마주가 예전에 잠깐 있을 때 유니드라는 회사가 좀 관심을 좀 받았었어요. 이게 네.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탄산칼륨을 만드는 회사라 그래가지고 네네. 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CCUS 잘 되면 이게 필요해질 거야라는 것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이게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거는 CCUS랑 전혀 상관없이 여기가 이제 가성칼륨이라는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농약이나 비료 이런 데 들어가는 회사 그런 네.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갑자기 미국을 비롯한 어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에 가성칼륨의 원료가 되는 염화칼슘을 금수 조치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에서
염화칼륨의 40%, 글로벌의 40%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제 제재 때문에 서방으로 수출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때마침 유니드는 그쪽에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생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경쟁사들은 러시아나 벨라루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수 조치가 돼서 한 4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정도 후면은 쇼티지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CUS 테마주로 관심을 받았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아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서 야 이게 우리가 친환경 얘기할 때는 친환경 얘기만 하고 공급망 얘기는 공급망 얘기하고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가격을 얘기했는데 이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어디서는 뻥 터지고 어디서는 훅 빠지고 어디서는 훅 터지고 어디서는 훅 빠지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진짜 굉장히 이제 모든 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인 건 맞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잘 찾아보면은 네. 어쩌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산업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 네. 그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참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내시는 거 보면 정말 투자자분들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또 다 알고 이렇게 찾아내? 엄청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유니드론 회사요. 자, 하여튼 그런 회사도 몰랐을까? 저요? 유니드, 유니티는 아는데. 유니티는 엄청 빠졌죠. 네. 유니슨도 있어. 유니슨. 유니슨은 뭐하는 거예요? 풍력. 풍력. 터빈. 헤어 드라이기 아니에요? 이건 유닉스고. 아, 유닉스. 그리고 다이슨도 있고. 다이슨도 있죠. 하여튼 뭐 여기 이제 지적인 어떤 폭이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헤어 드라이어가 보였고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뭐 있습니까? 아 다른 회사 얘기 좀 드릴까요? CCUS 네. 좀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일단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저장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액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광구가 있는 산유국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글로비스가 지금까지는 자동차 운반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저기 화학 제품들, 그 LNG라든지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반하는 산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고요. CCUS 관련해서 SK E&S 같은 경우는 이번에 1,300억을 투자해서 미국의 그 세계 최대 규모의 CCS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어떤 구조냐면은 옥수수에서 에탄올 생산 설비,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연료를 만들거든요. 많이 했죠. 예.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예. 연간 한 1,200만 톤 최대로 포집을 해서 파이프라인 천으로 한 3,200km 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장 설비로 옮기는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SK 그룹의 계열사인 SK E&S가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미국에서는 CCS를 통해서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면은 이거를 탄소 배출권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CCS의 수익성을 꼭 국내에서만 볼 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워낙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네. 이제 대기업이 좀 유리하겠네요. 그런 거는 대기업이 유리하죠. 그리고 어쩌면 탄소 배출의 어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봤던 기업들이 네. 그 분야에는 또 제일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로비스는 자동차 관련한 회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소나 CCUS하고 SKENS는 천연가스라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CCUS 같은 사업에 선제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들. 물론 지금 금리 때문에 너무 미래 기술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많이 안 주는 경향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DLENC도 CCUS 하고 있습니다. 예? DLENC도 CCUS 관련 아 DL 네, 예, 맞습니다. 대림, 대림. 네, 대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뭐 우리 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회사들은 뭐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혀 예, 지금 뭐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 사면 뭐 이익 난다는 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일을 하는 회사도 있다는 정도로 다 알려져 있는 회사 맞아요 네, 네. 다 알려져 있어요 네, 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오른 종목 잘 안 사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빠진 종목 좀 사세요 빠지면 사죠 아 그러면 지트 아 저 그 HLB 테라피틱스 아 메다픽토 빠진다고 다 사진 않지 많이 빠져 엄청 빠졌는데 70% 넘게 빠졌는데 사줘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 내가 관심 있어야지 일단 네, 그렇습니까 다이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 근데 진짜 HLB 테라피틱스는 사고 싶더라
아 그렇습니까? 그걸 사서 조금이라도 도움돼서 그거 빨리 안구 건조증 그 신약 개발하라고. 그 선글라스 벗을 거 아니야. 아. 응? 자, 네, 그런 마음이에요. 아유, 그 마음 고이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는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아,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언제 한번 또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 금요일 날 네. 코인 얘기를 좀. 아, 아 이거 대박인데 루나 코인. 루나. 예, 그 이후에 연락이 좀 많이 와서 추가적인 내용들 업데이트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을 좀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제작진과 상의해서 그러니까. 가능한 시간에 좀 많은 얘기 들을 수 있게 가급적인 당사자랑 연결 좀 해주세요. 당사자요? 권. 아, 당사자 쉽지 않습니다. 아, 같은 권. 그러니까. 제가 형인데. 한참 형이지. 야. 거긴 30, 저긴 40. 아. 자, 하여튼. 그 방송도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루나코인 관련해서는 뭐 여러 콘텐츠들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객관적으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3프로TV 최고의 취재 팀장님 우리 권순희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